안녕, 영시공. 사회공헌 활동 사진들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업무로 바쁜 가운데 지역사회를 돌보는 활동에 내일처럼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영시공의 활약들을 짤막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사장님이 직접 참여하신 명절맞이 사랑의 배식봉사를 시작으로 여의도 8.4km를 달리는 기부챌린지 런에 영시공 크루가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여 전원 완주하였으며 지구의 날을 맞아 민관이 하나 되어 담배꽁초 줍기 꽁냥꽁냥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일회용품 줄이기 텀블러 데이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ESG 활동 정착에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와부농협과 협력하여 딸기 농가 일손돕기 봉사로 농촌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올해로 8년 차인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촉각책 지원은 모처럼 이사장님의 바느질 솜씨도 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008년 첫 걸음 마를 때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에 온 힘으로 응원하고 함께해 준 우리 직원 여러분,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말해봅니다. 영시공, 사랑합니다.